오늘은요, 이 집에서 나는 야채에다가 계란전을 하고 있어요. 야채 계란전이에요. 이 감자를 채 썰어서 잘게 썰고 부추하고 깻잎하고 자색 양파, 그리고 토마토를 해서 계란에 묻혀서 지금 계란전을 하고 있고, 또 여기는 이제 그 야채에다가 또 방금 따온 그 가지도. 계란 야채전에다 또 가지도 좀 곁들여서, 가지도 또 안토시안 색소가 들어있죠. 보라색, 자주색 보라색이 다 이게 혈관에도 좋고 노화 방지도 되고. 이 계란 자체가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소와 같이 계란전 부쳤을 때 영양이 풍부해요. 그래서 별다른 이제 이렇게 그게 없을 때는. 내 남편이 뭐 오이를 따왔네요. 오이는 이제 다음에 초무침 할 거예요. 아주 날마다 이렇게 텃밭에서 따는 것들로 우리 식탁이 화려합니다. 또 영양도 하루에 한 30여 가지 그 종류의 재료로 식사를 해야 건강하대요. 근데 이렇게 벌써 이거 하나에 깻잎 들어가고 부추, 풋고추, 양파, 토마토, 계란, 뭐 하여튼 감자 여섯 가지가 벌써 재료가 들어가니까 한 원푸드 속에 한 여섯 일곱 가지 재료가 들어가면은 아주 영양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식사가 되겠죠. 거기다 귀리, 머위밥, 뭐 옥수수, 찰옥수수 밥을 올렸어요. 좀 하고 있어요. 귀리 찰옥수수 밥에다가 이제 오이 냉국, 미역 오이 냉국 좀 먹으면.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재료가 거의 20, 30%까지는 더 이상 많아진 것 같아요. 맛있게 되고 있네요.